자, 내일은 스타킹. 오늘도 역시 제 옆에는 이재용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 좋아요. 예. 이거 좋아가 따라해봤어요. 왜냐면 요즘 지지부진하잖아요. 주식이. 맞아요. 흐름 자체가. 네. 이거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없고. 다들 휴가들 가셨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한번 좀 기운을 좀 드리려고. 아, 솔직히 기운이 시작합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 허물하니까 뭔가 좀 에너지가 좀 발산되는 느낌이에요. 네. 요 시기는 네. 약간 좀 뭐랄까 좀 관망하면서 좀 대비하고 좀 단단해지는 시간으로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많이 관망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저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그렇죠. 중국 쪽에서도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고 있고 네. 미국 국채 금리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환율로 동달아서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은 네. 약간은 좀 관망하면서 다음 장을 좀 가을이나 겨울을 좀 대비해보는 시간으로 좋게 좀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채 TLTW를 제가 사버려갖고 아유 웃으면 안 되는데 참 이게 아 진짜로요? 모르고 샀어요. 네. 아 그냥 던지시는 말이죠? 조금. 예. 주식 유무하신 거죠, 지금? 예. 그렇죠. 아이 이거 아닐 겁니다. 예. 예. 요즘 국채 종류 네.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네네. 네. 좀, 자세하게 좀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 시간에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네. 어쨌든 지금 장에는 어쨌든 갈 종목은 갑니다. 그렇죠. 가긴 가죠. 가죠. 오늘도 상한가 종목은 당연히 나오니까요. 네. 예. 그런 종목들을 한번 좀 잠시 후에 또 이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는 날입니다. 예,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창희 대표님의 회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이름부터 얘기하고. 아, 회사가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회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유스타기 외워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스타키 게임 룰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매일 이제 월화수목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한 종목씩 들고 나오세요. 뭐 저에게 막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쵸. 저희의 마음을 심승생숭하게 만듭니다. 네. 제가 간질간질하게 네. 아, 이 종목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만드셔 주시죠. 네. 제가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 포트에 올리죠. 그렇죠. 네.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이제 선택을 해서 각자의 포트에 넣는데 그 전문가분과 각자 한 팀씩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한 달 동안 장중 레이스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죠. 8월 한 달 동안에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게 이제 스타킹의 게임 룰인데 네. 8월에 이제 순위가 속속 이제 공개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죠. 어쨌든 1위도 이제 윤곽이 나오고 있고 아, 슬슬 순위권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번 한 달이 약간 좀 주식시장 장 자체가 지지부진한 점도 네, 있어요. 많이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1위와 밑에 나머지 2, 3, 4, 5, 6 등과 격차가 많이 납니다. 예. 네. 저도 이런 장은 저희가 스타킹 한 7개월 뭐 요 사이에 그렇죠. 처음 있는 장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들어요. 장이 제일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높은 수익률 내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 네. 시장에서도 움직일 종목을 움직인다는 걸 다시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네. 먼저 성적표부터 공개하고 저희가 또 다음 네.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6위, 5위, 4위입니다. 공개해 주십시오. 6위부터 볼게요. 자,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졸탄이 순위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졸탄. 이거부터 봐주세요. 2주 전에 제 얼굴이 다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한 주 만에 싹 물갈이가 됐습니다. 와. 자, 6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XM이 차지했습니다. 12.61%의 수익률. 졸탄의 선택이 있었고, 변영희 대표님의 종목이었네요. 네. 자, 5위입니다. 롯데관광개발 16.54%의 수익률. 역시 졸탄의 선택. 그리고 전태근 팀장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4위는 하창원 본부장님이 드디어 하나 종목을 밀어넣으셨네요. 네. TFE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수익률 23.83%. 지난주에 가져왔던 종목인데 한 주만에 수익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 종목은 간다. 그렇죠. 4위입니다. TFE가 수익률 23.83%입니다. 자, 항상 순위권에 이름을 올려놓는 세 분이 있어요. 네, 항상 하창원 본부장, 전태근 팀장, 변영희 대표님. 네. 자, 이제 탑3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3 공개합니다. 자, 3위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뒷심을 발휘하네요. 와, 확 올라오네요. 그렇죠. 이건희 부장님의 종목. 졸탄에, 졸탄이 또. 졸탄이. 야, 이거 졸탄 이번 달 큰일 났는데요, 저. 제가 일을 갈았습니다. 네, 예. 지금 밑에 순위를 다 다섯 개를 졸탄이 차지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수급이 좀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24.28%의 수익률. 자, 2위입니다. 신테카바이오. 제가 드디어. 제가 체면치를 했습니다. 얼굴 하나 넣었네요. 하나 넣었습니다. 하나 넣었습니다. 하나. 네. 26.11%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네. 2위에 순위권에 하나 간신히 올려놓는 모양새입니다. 바이오주죠. 제가 8월 달에 많이 좀 부족하네요. 바이오주. 분발했어야겠어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한 주. 그러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남아있으니까 또 8월은 다섯
5주가 다섯 차가 있더라고요. 예. 5주 차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1위가 64.10%. 아하. 이걸 보는 순간 좀 힘들다. 의지가 살짝 꺾긴 하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노믹 트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원 대표님의 종목이고 역시 졸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픽이 있었어요. 네. 졸탄이 지금 탑6에 5개 종목을 밀었어요. 아니 이렇게 성적이 갑자기 좋아진 이유가 뭡니까? 아 이건 뭐 네, 잘 찍었다고 합니다. 잘 찍었죠. 네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뭐 이것도 운도 실력입니다. 그럼요. 저 인정합니다. 운도 네. 실력이라고 인정합니다. 솔직히 잘 찍은 거예요. 제가 그렇죠. 진짜. 제가 첫 달을 네. 저해하고 다섯 달 연속 와 제가 계속 스타킹을 차지했었는데 야 이번 달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1위를 못하면 또 벌칙을 받으니까 네. 네, 벌칙도 좀 센 걸로 좀 준비해 주세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네, 네. 신선한 벌칙도 막 네. 보내주세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장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뭐 좀 악재가 계속 들려오고 같은데 호재는 어디 있나?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데 또 새로운 이 와중에 또 흐름을 장악하는 섹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섹터 어떤 건지 정확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날씨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기상캐스트입니다. 날씨 여신! 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오랜만에 양대 지수 모두 맑은 하늘을 보인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어떤 업종들의 날씨가 눈에 띄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신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를 준비해봤습니다. 맥신 관련주 연일 상한가를 찍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신소재로 꼽히고 있는 맥신이 지난 17일 주가가 급등한 이후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높은 전기 전도성과 함께 여러 금속 화합물질과 조합이 가능해서 반도체와 전자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는데요. 맥신의 자기수송 특성을 분석해서 표면 분자 분포를 예측하는 방법이 개발돼서 이번에는 이렇게 맥신 테마주 장세가 생겨났습니다. 초전도체에 이어서 또 다른 테마주 열풍이 불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간 급등한 만큼 투자에는 다소 유의가 필요해 보이는 만큼 구름은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반도체의 대장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종은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또다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초고성능 D램 신제품인 HBM3E를 개발해서 엔비디아의 샘플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인공지능과 반도체 랠리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의 기대를 걸어보면서 반도체 관련주 최근에는 주춤했지만 다시 훈풍이 불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눈에 띄었던 섹터들의 날씨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또 유창희 대표님과 변영인 대표님의 종목이 탑6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종목 기상캐스터 네. 말대로 초전도체가 지나가니까 갑자기 맥신이 또 나오면서 맥신 참. 아까 말씀드렸더니 무슨 뭐 잡지 네. 아니냐 뭐 네, 군대에서 즐겨보던 그 잡지 네, 그만하세요. 예. 이게 주가도 네. 오르는 거야 그쪽이. 우리 담당 PD는 또 커피 아니냐고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나 해가지고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했고. 이래서 공부를 해야 네. 돼요. 아 이거 웃으면서 뭐 네. 물론 농담처럼 던진 얘기지만 네. 이 흐름 좀 갈까요? 변영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맥신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흐름까지만 해도 이게 좀 단기적이다라고 봤는데 네네. 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뭐 똑같아요. 초전도체처럼 뭔가 좀 상용화 관점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또 아닌데 네네. 이게 기대감만 즉 수급이 또 테마를 만들고 있다. 아. 그렇지 이제부터 좀 보유자 영역이 아닌가. 보유자 영역에서는 수익을 좀 잘 지키시고 신규적 관점에서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관점은 좀 필요하다. 아, 단기간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어디로 튀어갈지는 잘 예측하기 좀 힘든 섹터다 이렇게 좀 뭐 그렇죠. 뭐 직접의 어떤 뭐 네. 사업 연관성이 없고 단순하게 뭐 협업 관련된 뭐 이슈, 뭐 과거의 특허를 좀 보유했다 또는 뭐 과거 연구팀에 있었던 분이 사외이사로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다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좀 상승. 추도는 저랑 똑같네요. 그렇죠. 약간의 어떤 흐름들이 수급, 즉 수급이 수급을 좀 만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수익을 좀 잘 지키는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이거 제가 볼 때는 돈이 어디로 갈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시장 자체가 지금 하루하루 등락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꼭 테마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2차전지도 뭐 하루는 빠졌다가 하루는 뭐 10% 오르기도 하고 네. 뭐 반도체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각 섹터별로 지금
많이 하락한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낙폭가는 종목군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테마주가 엮이면서 아직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네.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이처지에서 뭐 초전도체 분야에 뭐 마침표를 찍었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발표가 좀 이제 연말에 월말에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섹터는 좀 이제 좀 지나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미 종목군들이 거의 다 이제 직전 저점 언저리까지 좀 하락한 부분들도 좀 있었고 또 뭐 일부 기업은 오너가 다 팔았다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주요 임원진들이. 네. 그러니까 대주주가 바뀌었다라는 네. 기사가 났죠. 네 좀. 그러면은 그렇죠. 네.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짜 관계가 있으면 그 임원들이 갖고 그렇죠. 있었겠죠. 끝까지 들고 있었겠죠. 그런 그죠? 것들을 보면은 항상 보면 이런 테마주의 끝자락에 임원들이 팔았다. 아. 그러면은 거의 이제 끝물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뭐 이렇게 좀 방송 중에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런 기사 보면 좀. 솔직히 좀 화가 나요. 화나죠. 네, 좀 약간 네. 투자자로서 그런 걸 본다면 사실 그 소액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은 사실 그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죠. 엄청 속이 상하거든요. 이럴수록 네. 이게 확실히 100% 판명이 돼야 됩니다. 월말에 기대해 봅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야 된다. 예. 예. 뭐 병영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좀 그래도 발표를 좀 기대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수급은 꺾인 건 맞다. 일단 뭐 흐름은 좀 꺾였는데 아직 뭐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에서 지금 뭐 샘플 공개를 좀 아직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도 한 번쯤 추세 전환점은 좀 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 아마 대응하지 못했던 분들 좀 대응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이 점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위권에 든 종목을 좀 한번 리뷰해보실 텐데 네. XM이 변영희 대표님의 종목 알체라를 밑으로 내리고 아유. 6위로 들어왔습니다. XM이 저번 주에 가져오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저번 주에 가져오셨죠. 네. 예, 부동산 네. 회사가 그렇죠. 굉장히 좀 부자라는 얘기. 네, 무상증자 뭐 관련된 설도 좀 있었죠. 네네. 네. 일단 뭐 주주가치 재고 차원에서의 어떤 기대감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어떤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뭐 무상증자를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차익에 관련된 이슈도 한번 좀 부각이 됐는데 윗골이 좀 달고 나오면서 6,000원대 돌파를 못했어요. 6,000원 좀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면 네네. 좀 신고가 영역까지 흐름 좀 가져가겠거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무상증자에 관련된 회사의 의사결정은 좀 없었다. 이 부분은 아직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가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상에서도 지금 5,000원대 좀 이탈을 좀 해줬는데 네. 지금 4,700원대 탄탄하게 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조정 시 매수 관점 그리고 회사의 어떤 주주 가치 환원 차원에서의 어떤 무상증자 결정은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이 점도 한번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바이오를 이번 달에 유독 많이 가져오신 네. 유창희 대표님, 신테카 바이오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무서워요. 네. 등락이 너무 울타울타 고르고 또 너무 떨어지니까 야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지?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거든요. 바이오 네. 쪽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뭐 아직까지는 뭐 이제 시장 분위기만 좋아지면 또 충분히 가게 나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네이버, 하이퍼클로바엑스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또 신테카바이오가 또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지난주 샤페론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증시에 제일 많이 밀렸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한 장중 8%까지 올라갔다가 맞아요. 결국 하락 마감하고 이틀 조정받고 오늘 일단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네. 샤페론이 조금 주말 다음 주까지 좀 힘을 좀 내준다라면 그래도 1등은 못하지만 상위권에 한 5위에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아, 샤페론이. 아직 2위인데. 그러니까 샤페론이 지금 아예 순위권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 네, 순위권 없는데 한 5위 안에 얼굴 두 개가 들어가 있겠다. 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신테카는 네. 일단은 분위기만 타면 다시 한번 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흐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이오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문 기사에도 많이 보이고. 네, 요즘 들어. 네, 바이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바이오 네. 주식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올지 한번 또 날씨 열심히 물어보죠. 자,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두 분 대표님이 준비하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영인 대표님은 반도체 관련주 CG트로닉스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오늘도 바이오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0.87%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변영인 대표님의 CG트로닉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는 질화갈륨 화학물 반도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CG트로닉스는 질화갈륨 화학물 반도체 수제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이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보다 두세 배 이상 큰 전압을 견딜 수가 있고 고온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면서 차세대 물질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에는 수입에 의존해왔던 물질로 국산 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CG트로닉스의 투자 전략 변영인 대표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CG트로닉스를 준비해봤는데 일단 뭐 이 특화 반도체 제조의 필수재인 반도체 소자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질화갈륨 화합물 반도체 이 상용 관련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좀 상승을 해줬는데요. 이 회사 이력을 좀 보면 국내 최초로 이 질화갈륨 이 소재를 좀 이용한 파워 소자 그리고 RF 소자를 이미 국내 최초로 상용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회사가 한국 나노기술연구원과 공동 개발했던 이 에피 웨이퍼라는 이 소재거든요. 에피 웨이퍼는 이 실리콘 소재인데 현재 실리콘이 실리콘의 어떤 소재보다 현재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이 고압 그리고 고열에 이 강한 소재입니다. 이 특수 소재가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이 회사 세 가지 사업 포인트가 좀 있는데 ESD 소자, ESD 소자라고 좀 불리우는 이 소자는요 LED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좀 적용되고 있고 두 번째 센서 소자는 자동차 그리고 의료기기와 로봇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워 소자는 이 전력장치 그리고 모터의 제어에 좀 활용하면서 이 주력적인 어떤 특수 소자 반도체가 특정한 어떤 이 디스플레이나 전자기기에만 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전반적인 산업에 두루두루 좀 사용된다. 자, 이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회사 3일 날 상장을 했어요.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 918대 1을 좀 기록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첫날 이 공모가를 좀 하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주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좀 2만 5천 원이었는데 상장 시기가 좀 안 좋았죠. 맞습니다. 예. 공모가 첫날 2만 3,100원을 좀 기록하면서 이후에 18,820원까지 좀 하락했고 오늘 이 관련 이슈로 좀 상한가를 좀 갔지만 오늘 상승폭이 좀 저는 크다라고 좀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공모가에 회복했다. 이 점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공모가, 그러니까 시작하는 그 가격으로 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 그 전북대학교에서 벤처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기술이 나와서 이제 그 회사로 이제 상장하는 그렇죠. 그런 모양새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술 상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아직 뭐 2분기 실적이라든가 좀 가시화된 어떤 영업이익을 좀 많이 내지는 못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2024년도부터 상반기 기점에서는 현재 매출보다 두 배 내지 세 배 이상의 매출에 그리고 영업이익 기대감들 좀 반영될 수 있고 이게 전력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적용 요소가 좀 많다는 것은 하반기에 독보적인 어떤 기술로 그리고 국내 상용화의 관점에서는 적용되는 산업군 하에서 실적적인 어떤 측면도 좀 고려해야 된다. 이 점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에피 웨이퍼라고 불리는 이 특수 소자가 상용화 플랫폼을 위한 구축을 좀 이미 시작을 했다. 아직 상용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기대감을 좀 갖는다는 이유는 이미 파워 소자와 RF 소자를 이미 국산화했던 어떤 이력들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들이 좀 빠르게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다. 이 흐름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상한가를 보여줬고 네. 또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불안한 주식인 것 같긴 한데 네.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종목 갈 것 같은지 아니면 아 요즘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가보도록 기대됩니다. 유창희 대표님. 하나, 셋, 아주 자연스럽게 X가 네. 나오네요. 네. 아 바로 얼굴을 가리면서 네, X다. 왜 X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뭐 뉴스들 보는 것 중에 이제 별로 이렇게 안 믿는다기보다는 조금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 중에 하나가 게임 체인저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세상을 바꾼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꾼다. 뭐 초전도체 뭔가 바뀔 것 같다. 네. 맥신 뭔가 바뀐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바뀌는 건 맞아요.
근데 바뀌려면 맥신이 지금 나왔는데 이게 바뀌려면 10년 이상 걸려요. 그렇죠. 시간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게임 체인저는 맞는데 지금의 체인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G트로닉스 그냥 이건 저만의 그냥 착각이긴 한데 오늘 상한가를 간 것은 아니 그렇게 따면 바이오 주식도 비싸죠 그러면. 바이오 주식도 세상을 바꾸는 건데 무병장수 무병장수 무병장수도 애매하잖아요. 그런 세상을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기에는 근데 네. 뭔지 그, 말하니까 바이오는 네. 게임 체인저라 말을 하진 않아요. 네, 네. 어쨌든 근데 뭐냐면 오늘 세상을 바꾼 기술 그렇죠. 네. 오늘 맥신 관련된 게 올라오면서 네. 약간 이건 새로운 신기술 혹은 신소재 뭐 소재 네.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CG트로닉스가 올라갔을 수도 있다 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맥신이 또 힘을 내주고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인다라면 CG트로닉스도 좀 더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또 흘러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약간 이게 지금 당장 제품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이슈들 본다라면 오늘 상승은 조금 과한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상장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 게 뭐 실체가 나온 건 아직 없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약간 언론 프로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접근하셔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자 그러면 목표가 그리고 더 듣고 싶은데 더, 시간이 없어요. 안 돼, 시간이 안 돼. 우리가 항상 이래. 목표가 일단 유창인 대표님 것도 안 들을 거예요. 예. 저 목표가 손절만 말씀해 주세요. 네,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이탈가 18,000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결정되셨죠? 네.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패스. 아, 저 여기 한번 우와. 걸겠습니다. 오. 예, 네, 지금 왜냐하면 네. 엄청나게 상승을 해야 제가 1위를 할 수가 있어서 오. 요 주식이 단기간에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지금 약간 시동을 걸었다? 기름칠을 좀 했다? 아 지금 불이 붙었다? 탔다 그렇죠. 올라간다? 원동력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저도 제가 봤을 때 이 주식은 약간 좀 상승하면 크게 상승할 것 같고 아니면 좀 아니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스타킹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제 종목에 단기적으로 예, 상승에 네. 대해서 한번 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포트 올려서 예, 한 2주 남은 시간 8월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해보세요, 한번. 야, 어깨가 많이 올라갔네요. 뭐, 예, 여러분, 저한테도 기계가 온 거죠, 기계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날쇼신. 네, 이번에는 유창일 대표님의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로 유명한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상반기에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화장품 보닉스까지 런칭을 하면서 하반기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또한 미용 관광의 큰 손이 6호가 돌아오면서 중국 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캐파까지 확장하면서 실적 개선에는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플러스 역시 뜨거운 비만 치료 시장에 진입하면서 주가는 더욱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바이오플러스에 대한 투자 이야기 유창희 대표님에게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히알루론산. 네. 네? 그... 여기 중국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히알루론산. 네. 이게 뭔지 아시죠? 수분크림. 산인 줄 알았어요. 아, 등산 아닙니다. 네. 등산 그런 거 아니에요. 수분크림이에요? 그 맥심도 그렇고 화수분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수분크림인데 이게 수분이 네. 얼굴에서 날아가지 그렇죠. 않게 아, 화장품이죠. 보습 같은 그 네. 그렇죠. 그렇죠. 보습 굉장히 좀 뛰어나요. 네. 사실 바이오, 이게 바이오 플러스가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네. 이런 미용, 아, 미용, 미용 의료 쪽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광고 보시면 히알루론산 그 여배우 이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손 갖다 대는데 이게 네. 쪽 달라붙죠. 쪽 달라붙는. 네. 그만큼 쥐끈끈이 같이. 네, 그만큼 탄력성. 뭐야? 쥐끈끈이 뭐예요? 쥐끈끈이 잡히면 안 떨어지는 거 있어요, 이게. 끈끈이라고. 아무튼 이제 그런 느낌은 아, 그 되게 탄력성 있게 그만큼 이게 쫀쫀하다. 쥐끈끈이가 표출이 나와요? 아직도 시골 감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제품인데 이거가 이제 필러로 이 회사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톡스 시장은 메디톡스가 다 소송하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필러 시장은 이 회사가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먹는 히알루론산은 전 들어봤고 바르는 거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필러는 처음 들어보네요. 네. 예. 그리고 이 회사의 제품이 다른 회사들보다도 오래 가고요.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더 지속성이 지속력이 있고, 그렇게 길어요? 그리고 부작용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요. 또 하나가 화장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브랜딩, 브랜드. 요즘 보면 화장품주들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런 거에 관련해서 매출 성장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착방지제라고 해서 전체 매출의 17%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7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착방지제도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엔 바이오 제약하면은 비만입니다. 오. 비만을 잡는 부분들. 물론 바이오 플러스가 관련돼서 뭐 엄청나게 뭐 제품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비만 치료제 혹은 비만 개선 관련된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왜 지금 바이오 플러스냐. 뭐 중국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뭐 효과가 클지 작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9월부터 6호가 또 한국에 유입됩니다. 9월부터 단체로 오잖아요. 아니들도 어쨌든 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잖아요. 그리고 뭐 아예 없다가 이제 오는 거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죠. 아예 제로인 상황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네. 2016년만큼의 회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 보면 성형 관광하러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성형 관광이 아니라 이런 미용 관광 하러 올 수 있다는 거죠. 아 저는 그 말에 동감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카지노나 무슨 약간 여행 관련된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이런 그냥 화장품보다 기능성이나 아예 미용의 직방이 아니면 피부과라든가 성형외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그쵸. 갖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전하고 네. 비교해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지금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130조 정도 되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근데 네. 중국이 단일 거가 50조예요. 와. 그러면 여기서 많이. 서비스를 받고 좋다고 느끼면 가서 하겠죠. 값을. 그럼 또 수출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보면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렇네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국 관광객의 효과가 화장품보다 저는 오히려 미용 의료기기 쪽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를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보면은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이런 약간의 조정기가 있을 때는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형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국 관련 화장품 관련 중국 유커가 온다라고 하는데 이 말에 동조하시는지 아니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오 나오네요. 제가 좀 바이오 섹터는 사실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망설이면서 올렸던 것 같은데 살짝. 네. 네. 예, 그 바이오 섹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말을 들어보니까 바이오 쪽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볼 포인트가 바로 이제 필러입니다. HA 필러라고 불리우는 그 히알루론산 필러인데 전체 매출 포지션 상반기 77%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매출액이 313억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42억 원을 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전체적인 시장은 휴지를 좀 잡고 있는데 지금 제테마라든가 지금 이 바이오 플러스가 사실은 이 필러의 어떤 소외 시장들을 좀 공략해 나가면서 네. 점유율을 좀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중남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폭발성을 좀 갖기 때문에 이 실적 기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데 저는 동의를 하고 두 번째는 비만 치료제 테마는 아직 여기서 갖고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이 뭐 정확하게 부각된 것은 아니지만 이 테마가 좀 부각될 경우에는 충분히 좀 이름값이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테마에 만약 속하게 돼서 같이 간다면 굉장히 큰 상승이 보일 것이다. 그렇죠. 뭐 부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히알루론산 필러에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더 주목하고 70% 있다. 70% 정도. 히알루론산 필러를 한번 맞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궁금하긴 하네요. 맞을래요? 아는 분 피부과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예. 돈 내고 맞으세요. 지금. 아주 궁금하긴 해요. 어떤 효과가 있거나 뭐 이렇게 흘러가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네. 목표가로 손절과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럼 뭐 7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전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조정 시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만 원 정도. 오, 만 원.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씨, 네. 좀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준비됐죠. 가보시죠. 네. 자, 하나, 둘, 셋, 사야 돼요. 네, 네. 이건 매수예요. 아직 중국 쪽이 저는 뭔가 확실하게 오지 않아요. 역시 일관적이에요. 중국하고 네. 연관된 건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항상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저를. 네. 거의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아, 못 믿겠어요. 저는 예. 근데 지금 여기 돈 잘 벌고 있다니까 네, 잘 벌고 있는 기업을 믿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을 믿는 거군요. 그런 산도 믿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재용 스포티 올려서 또 네. 남은 2주간의 8월 한 달간 수익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가져오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이재용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